다 같이 기도 올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아버지여, 아버지 거룩하신 이름 영광을 위하여 만물을 지으셨고 사람을 지으셨나이다. 다 알고 지으셨기 때문에 아담이 실패해도 다른 아담이 와서 일으켜주고 율법이 우리를 잡아가도 주님이 대신 잡혀가서 죽고 우리를 해방시켜 진리로 자유를 주셨나이다. 모든 걸 아시고 이루시는 아버지여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밤도 말씀과 연대를 깨닫고 순종하는 남은 종들, 복종하는 종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너무도 교만하고 자만하고 거만하고 불순종하고 고집을 부리고 원죄를 따라서 애굽의 길에 헤맬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애굽의 줄을 잘라버리고 오직 시온산 갖는 다림줄만 잡고 순종해야 되게 싸우니 마귀는 강하고 야곱은 미약해서 항상 짓밟히고 맞아 죽고 쫓겨나고 끌려다녔지만은 주님이 오셔서 이제 회복할 때에 순교자 변화성도 1차로 구름 타고 올라가고 또 흰무리들은 예비처로 피난가서 한란을 피하고 성전 방마당은 다 짐승의 칼에 죽고 공의의 심판을 이루시고 아마겟돈 전쟁으로 지구의 종말을 끝맺고 빛의 아들들만 사는 새 천년이 우리 앞에 가까이 왔나이다. 새 시대 가는 길이 여호와의 책의 새일 말씀이니 새일을 따라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핍박받고 욕먹어도 망신을 당해도 이 길만 가야 되겠사오니 용과 싸우는 전쟁에서 우리는 일곱 번 넘어져도 여덟 번 일어나야 되겠나이다. 7.8개의 용사가 되도록끔 인내 믿음을 주시고 수없이 넘어지고 쓰러져도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죄를 보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앞장세워 싸우니 예수님만 따라가면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밝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4장입니다. 에스겔서 4장 1절입니다. 너 인자야, 박석을 가져다가 네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운자를 세우고 토돈을 쌓고 진을 치고 공성태를 둘러세우고 또 전철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성을 삼고 성을 향하여 에워싸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그만 좀 봅시다. 지금 예루살렘은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솔로몬부터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이스산들 1계명, 2계명, 3계명을 범했어요. 우상을 만들어 세웠어요. 열왕기상 11장에 역사에 기록되어 있어요. 솔로몬이가 예수님 모델인데 마귀를 못 이겼어요. 넘어졌어요. 장가 몇 번 갔어요. 어? 그거 자꾸 그런 소리 하냐고. 그게 우리예요. 여러분들 장가 처음 갔어요. 내가 얘기할게요. 저 어린이 대공원에 가면요. 사자가 사는 집이 있죠. 사자 굴이 있어. 사자가 노는 터가 있어요. 그래 사육사가 그 호랑이나 사자가 거울을 보면 어떤 반응을 일으킬까? 대형 거울을 사자 집에 벽에 세워놓고 사자가 매일까지 자기 우리에 돌아다니잖아요. 거울 없을 때는 괜찮은데 그날 거울이 있단 말이요. 그날 거울을 보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 자빠졌어. 우리 집에 나 혼자 있는데 왜 하늘로 떠있다니요. 그래 와 할게요. 그쪽에서도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거울이니까. 아, 상상해봐요. 그래서 도망가는 거야. 도망가. 그 거울 속에 자기를 보고 도망가요. 왜 내가 이걸 얘기하나요? 오늘 교회는요. 사자만도 못해요. 이 성경이 거울이에요.
놀랐어요? 이 예루살렘의 심판이 우리 심판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 히브리 10장 1절 아시는 분. 히브리 10장 1절, 율법은 참 형상이 아니라. 그 뭐요? 장천, 조혼이라 그림자란 거예요. 영상이래. 요즘은 영상 시대 아닙니까? 스마트폰이나 뭐, 텔레비전, 뭐, 전부, 인터넷, 컴퓨터, 텔레비전, 영상. 영상에 떴다 하면 떼돈 법니다. 세상에서. 앞으로 우리 구의사가 뜨면요. 열방점을 다 옵니다. 여러분요, 탤런트인데요. 하나님 탤런트야. 예? 세상 방송 탤런트는요. 그러면 잘못하면 쫓겨나. 우리 하나님은 안 쫓으네. 예, 고쳤기 때문에 잘못도 없고 완벽하게 예수와 똑같은 역사, 주와 같은 역사입니다. 알았어요? 그 선지자는요, 뭐 모든 걸 잘해. 그림을 그려, 그림도 그려야 되고, 응? 또 에스겔 마누라 죽어요. 24장, 그렇죠? 응. 멀쩡한 가정에요. 초상이 나는 거야. 응?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되는 것을 선지자에게 미리 하는 거예요. 사망도 보여주고, 책망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연대도 갖춰주고. 예? 그러면 여기 에스겔 이제 4장에서 제목이 예, 하나님의 3대 명령입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데 있어서 세 가지를 갈라서 명령을 하셔. 1절에서 3절까지는 이 부패된 교회, 하나님을 위한 세운 교회가 하나님을 떠나가서 영을 섬겨, 우상 마귀, 이방 종교를 따라가, 예? 사신 우상을 섬겨. 그래서 이것이 무너지는데, 뭐 이렇게 써요? 박석이, 뭔지 알아요? 박석? 박석. 흙으로 만한 개화장이요. 옛날에 어른들은 집을 지을 때 초가집을 짓잖아요. 그런데 이름 있는 집은 개화장으로 집을 짓습니다. 흙을 벗겨서 불에 구워가지고 무척 무거워요. 나 기아장 다섯 장 찍기 한 힘도 날 거예요. 우리 교회에 그걸 짓는데, 시골에서, 그 짐이 무거우니까요. 이 벽돌로 쌓은 그 벽돌이 너무 길면요. 힘이 없어요. 겨울에 비워지요. 얼지요. 여름에 비워지요. 그 벽이 무너져요. 막 부서져요. 그래서 얼마 못 가서 무너져요. 왜? 위에 짐이 무거워서. 그래, 좋은 게 뭐냐? 함석이 나왔어요. 그건 가볍잖아요. 그 함석을 여는 이렇게 안 무너지는 거예요. 응? 근데 하나님이 에스겔 보고, 야, 기할장 하나 가져봐. 거기다가 그림을 그리래. 그러지 말고 도화지를 갖다 도화지. 전지를 주면 그 그림 그러면 쉽잖아요. 그 옛날에 종이 없잖아, 종이가. 응? 옛날에 종이 없으니 대신 흙기할장을 놓고 그림을 어떻게 예루살렘이 애워 쌓인다는 거. 그걸 보세요. 박석을 가져다가 네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선지는 하가가 돼. 하가 그림도 잘 그려야 돼. 그렇죠? 만약에 예루살렘을 그렇게 잘못 그리면 혼잡하잖아요. 그 성령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 성읍을 에버사대 예루살렘 솔로몬 7년 6개월 건축한 하나님의 집이 무너져요. 원소가 와 뜯어가. 그, 뭐, 보석이 많아요, 보배가. 금이 많고, 응? 운제를 세우고, 운제는 사닥다리. 사닥다리 알죠, 사닥다리. 사다리. 사다리, 운제. 운제를 세우고, 토돈을 쌓고, 토돈 흙으로 뚝을 쌓아. 왜? 그 예루살렘 넘어가려면, 예루살렘의 성이 삥 둘러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문을 압려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공성태는, 저, 종로 이각 뭐, 보신각 있죠? 보신각 종으로 언제 쳐요? 아무나 쳐요? 1년에 한 번씩 쳐. 그렇게 종 칠 때, 이런, 나무가, 팍 치잖아요. 그러면 종이 딱 맞으면, 징! 하고 소리 나잖아요? 그렇게 이제 이 성을, 돌성을 쌓는데, 이걸 빼려면은, 저쪽에서 공성태도 쳐야 돼요. 그래야 돌 하나만 빠지면, 와우, 너무, 다 왈왈왈 넘어지지 않아요? 응? 옛날 전쟁이 그런 전쟁이요. 요즘 그런 거 안 합니다. 지금 남대문 도축 있어요? 다 뜯었어요. 그래, 대문은 남대문, 동대문, 북대문. 이렇게 이름만 있지. 그, 뭐, 그냥 건물만 있고. 그 변두리, 그 서울 임금을 지키는 성은 다
다 무너졌잖아요. 필요 없잖아요. 뭐 서울 장안에 얼마 됩니까? 터가 바깥이 더 넓은데. 그 옛날에 500년 때는 그때는 서울의 임금을 지키려고 파수꾼이 서고 밤에 문 닫고 낮에 열고 했지만 요즘은 더행급이 있어요? 세월이 많이 변했다 이 말이죠. 그 이 말씀은 지금 2600년, 2580년 그때 있을 예루살렘 심판을 에스겔이가 지금 말씀받고 그 말씀대로 성취가 된 거예요. 그래서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에 세 번째 잡혀가서 눈알이 빠져버렸어요. 그 나라가 없어졌어요. 그래 그 다음 시대는 수르바벨 시대인데 수르바벨 시대에 다시 재건이 되는 거예요. 그걸 종말에 그렇게 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구약은 우리가 아까 길인데 그림을 사진을 찍어놨다. 구약 사진이 우리 사진이다. 그래서 우리의 받을 복이 구약 사람들이 미리 소운동 한번 해봤다. 그런데 인간에게 맡기니까 안 되니까 예수님이 와서 내가 새 언약이다. 내가 가면은 안 되니 나보다 더 좋은 선생님 보혜사를 보내주지. 그 오순절이죠. 사도행전 2장에서 그러면 또 예수님이 자 내가 구름 타갈 때 너 몸에 다 썩잖아. 안 썩으려면은 다시 뜯어 고쳐야 되지. 그래서 내가 일곱 명을 보내가지고 남종 여종에게 숫자를 정해놨다. 13,4천명은 특별 조치로 뜯어 고쳐서 원죄를 뽑고 하늘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겠다는 거죠. 예? 여러분 왜 하늘로 못 가요? 왜 못 날아가요? 한번 가봐요. 헹글리더 타든지 헬리콥터 타든지 타면 되지만은 육체는 날아갈 수 없어요. 원죄가 들어가서 썩을 몸이 어디가 날아갑니까? 그게 예수님 같이 죄가 없으면 가는 거예요. 성령 따라 가는 거예요. 엘리야도 갔지요? 육체가 갔지요? 그럼 우리도 가야 돼요. 그럼 못 가는 이 몸이 가려면은 다른 법이 필요해. 뭔 법이 필요해요? 새일이 창조되어야 돼요. 새일 창조. 자, 천국문에서 만나자. 찬송했죠? 천국문에서 만나자. 많이 불렀잖아요, 옛날에. 그 천국 어떻게 가요? 천국. 근데 살다 죽으면 천국 가? 아니에요. 성신이 도장을 찍어야 간다 이 말이죠. 그 성신은 아무나 도장 찍어요. 인물 좋은 사람 찍자. 곤보는 찍지 말자. 그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곤보든 째보든 뭐 병신이든 뭐 팔이 없든지 뭐 머리는 붙어야 되고 머리 없으면 죽으니까. 성령이 도장 찍으면 천국 간다. 육체는 흙에 갔다 부활하잖아. 원죄 때문에. 근데 주님 재림 때는 흙에 갈 시간이 없으니까 썩을 몸도 안 썩 계속 하기 때문에 다른 법이 세일을 구하는 사람만 데려간다 그 말이죠. 그럼 세일이 뭐냐?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이에요. 오늘까지는 예수님이 새 언약만 주고 갔어요. 나는 새 언약의 피다. 난 유월절 양이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예레미야가 600년 전에 예레미야의 서를 받았는데 600년 후에 그 예언대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서 새 언약의 사자가 됐다. 사도가 됐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걸어간 길이 포면적이 아니고 이면적이다. 그 모세는 뭐냐? 포면적이다. 모세가 예수입니다. 하나는 모세에게 3대 절기 지키라고 했죠. 그 3대 절기가 무슨 감사 예배요? 보여요? 봉오리가 맞다나니. 뭐 이게 뭐요? 맥추. 맥이 뭔데? 맥주. 보리 맥자야. 보리. 보리 농사 지어가지고 흔들어. 77절 49일 흔들어. 그 50일째 성지에 떨어져. 그다음 포면적일 때는 1500일 흔들어도 성신이 안 옵니다. 성신이 올 때 되어오지 마음대로 못해요. 예? 6월절도 모세가 아무리 양잡아 먹고 펴바르고 1500일 해도 예수가 안 오시는 거예요. 예. 69일에 돼야 온다 이 말이에요. 그 다니엘서에 69일에 70일 있잖아요. 이제 사람들부터 연대가 나와요. 사마리아 연대, 유대 연대가 나와요. 잡혀갈 연대요. 죄 짓고 벌 받는 연대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겉은 멀쩡해요. 아주 잘 꾸몄어요. 축도 성도 잘 쌓아놨어요.
문도 많아요. 그 성경 들어가려면 문을 통해 들어가야 돼. 그래서 미문, 양문, 분문, 뭐 바늘문, 문이 많잖아요. 응? 여러분 집에도 문 있죠? 몇 개의 문이? 부잣집을 세 개 내게 되려면 우리는 하나다. 아파트 문 하나다. 응? 그게 구약에는 하나님 섬기려면은 사방에서 오니까 문이 하나면 복잡해. 그렇게 팔방 사방으로 문을 만들어 놨어요. 아무래 들어오라고. 바늘문도 있습니다. 그렇게 바늘문 가려면요, 낙타 같은 건요, 엎드려 기가야 돼. 문이 작아가지고, 짐을 다 내려놓고. 그 문이, 또, 똥 푸는 문도 있어. 분문이, 똥 푸는 문이요. 그 안에 사람이 사니까 화장실 푸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분문, 양문, 미문, 사본문 나오잖아. 양문 곁에, 안지배가 앉았더라. 그 이런 문들은 구약시대 쓰는 예루살렘 문들입니다. 사람이 예배하고 들어오고 나가는 문이거든요. 근데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지. 한 분만. 나보다가 먼저 온 놈은 절도 광도지. 믿습니까? 그럼 예수님보다 먼저 온 놈은 석가나 뭐 공자나 명자나 알라나 이다 뭐요? 도둑놈들이야. 그 불교는 뭐요? 도둑놈들 모이는 곳 교시야. 근데 불교의 구원에 들어가면 그 목사 미쳤지. 예? 그 다보시지 미친 거요. 다보시지 다 찾아봤어요? 그 어제 수요일날. 수요일날 안 봤어요? 보니까 뭐 어때요? 우리는 동성애 안 합니다. 우리는 예수만 믿는다. 거짓말. 그러면 다 우리도 환영하지만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 하니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원래 뱀은 혓바닥에 두 개예요. 거짓말은. 그래서 예루살렘이 에덴 동산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6일 창조했죠.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참 내가 만들어도 멋있다. 참 보기 좋다 했죠? 근데 그걸 뱀에 꼴딱 삼겨버렸어. 그 하나님 실패한 거예요. 예? 하나님 형상 아담 하와가 뱀을 따라갔다고요. 그 쫓아내버렸어. 너하고 안 산다. 그 쫓아내니까 하나님 심심해. 혼자서. 그래서 이제 쫓아내놓고 다시 또 찾으러 왔어요. 그래서 4천년 만에 아담이 왔어요. 예수가 몇 째 아담이요? 두 번째 아담이요. 아니 아담이 징그러운데 또 아담 붙이냐고. 당신이 만들어진 책임져야 되지. 그래서 예수는 마지막 아담이에요. 응? 우리는 첫째 아담에게 속했었는데 이제 예수님 앞에 접붙어서 영적 이스라엘 된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이 멸망한다는 것은 뭘 가르치느냐? 오늘 피로산 교회가 망할 걸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예? 그 거울을 보면은 예? 사자가 거울을 보면은 아 내가 잘생겼다 화장하고 눈 그리고 그럴까요? 짐승이 안 하지요? 겁먹고 도망가잖아. 셰바트 개가 고기를 물고 외나무 다리를 건너가는데 밑에 보니까 또 개가 한 마리 있어. 주님이 뭐 입에 물었거든. 욕심이 있어서 그 집으르는 걸 모르고 물 속에 자기 그림은 그거 고기 뺏으려고 입을 딱 벌이니까 입에 고기가 뚝 떨어져 떠내가 벗어서 다 뺏겼어. 그 짐승은 그게 짐승이에요. 이성이 없어. 생각이 없어. 오늘 예수 믿어도 성령 안 받으면요 구약 성경 에스겔 성경 내 사건이 몰라요. 이게 내 사건이에요. 그럼 1장 4절에 어디서 뭐 폭풍이 불었는데 폭풍이 예? 어디서? 북쪽에서. 그래서 계시록 8장에 나팔 4개 분이께 아시아가 부서졌다. 오늘 뉴스 들으니까 중국에요 홍수 나서 사람 많이 죽었대요. 실종이 뭐 100몇 명이고 뭐 60명 죽고요. 내가 잘 죽었겠지. 왜? 그 이사 17장에 아람의 어뢰 부서지잖아. 응? 이사 7장에도 아람의 어뢰 잡혀가잖아. 8장 4절에 잡혀가죠. 다 죽을 건데 미리 죽는 게 나지.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을 가지. 중국은 홍수 나서 떠내려가고 이제 태풍이 흘러온대. 우리나라는 태풍이 잘 안 와도요 살짝 지나가요. 왜 하나님이 싹 치면요 피해가는 거예요. 그 일본은 또 열병이요. 응? 섭씨 40도야. 그 남한 사람들 막 전부 다 자빠져 열병 걸려. 한 셋이 죽었다 캐. 응? 그 미국에는 바람이 불어와 또 돌레이터. 산불나.
소방관이 19명 굽혀 죽었대, 불에. 그 무슨 소방관이냐고. 불 끄는 게 왜 불 타 죽어? 예? 하나님이 주는 재앙은 사람이 목회한다, 이게. 그래서 우리나라는 특히 여러분들이 보석이기 때문에, 보배이기 때문에 이 나라를 하나님이 지켜주는데 서울은 한 살도 못 쏩니다. 아무리 김정희가요, 저 아버지 때 쓰던 그 노장 있잖아요. 군인들이나 정치인들 참모총장을 다섯 번 바꿨대 벌써. 어? 왜? 자기 편을 갖다놔 겁이 나니까 자 죽을까봐. 그 늙은 사람 다 쫓아내고. 어? 이렇게 불안한 정치가 북방 정치라. 그 하나님은 너희는 진노 막대기지. 너 부지경이지 않고 다니라는 겁니다. 이 이사 7장 8장 믿으면요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임마넬은 예? 예수님인데 하늘 가서 날개를 받았어요. 철장 건세를 언제 쓰는데 아수르 올 때 쓴다는 거예요. 그게 이사 8장 아니요? 그게 초막절 날이요. 예수 자체는 유월절이지만은 재림은 초막절 때 하나님 명령 가지고 심판으로 온다 거예요. 그때 날개 밑에 들어오면 산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나래 및 나의 모든 근심을 완전하게 청산해 하나님의 보호로. 맞습니까? 그러면 그 화려한 세계 하나밖에 없는 솔로몬 성전이 박살 난다는 것을 하나님이 에세겔 보고 그림을 그려낸 거예요. 그 에세겔 자신도 모르지 뭔지요. 응? 답답한 사실이죠. 오늘 서울의 큰 교회 여의도 수목원 무너진다 하면요. 사람 눈도 깜짝 안 합니다. 그 거짓말이지. 그 큰 교회가 80만 명 모이는 교회가 무너지다니 벌써 무너졌어요. 그 담임 목사, 원로 목사가 불교도 권했다. 그 말이 무너진 말이에요. 솔로몬이가 이방 종교 받아들이고 장가 천문가니까 솔로몬이 무너졌어요. 무너졌다니까요. 하나님 떠났어요. 그래서 여기 예루살렘이 세 번 무너지는데 여호야김 4년 BC 606년 1차, 2차는 598년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 석 달 만에 왕위에 갔다 잡혀가고, 두 번째 그때 에시겔 갔어요. 606년 다니엘은 여호야김 4년에 여호야김 왕은요 안 잡혀갔어요. 바벨론 식민지가 됐지. 바벨론에게 속국이 됐지. 4년에 왕된 지 4년 만에 1차 전쟁에 나서 많은 사람 잡혀갔습니다. 돈도 많이 뺏겼습니다. 근데 7년 있다가 왕이 죽었어요. 그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안 섬기고 자기 왕궁만 꾸며, 페인트 칠하고 빨간 페인트 칠하고 왕궁 그 보순하고 인테리어 하다가요 백성들이 막 일 시키고 월급도 안 주는 게라 그 원한이 맺혔어. 그 왕이 죽었거든요. 그냥 낙에 같이 살이 갖다 버렸어. 예? 예? 하나님을 잘 섬겨야 사람도 알아주지. 하나님 안 섬기면요 사람도 싫어합니다. 그래서 공성태는 성을 무너뜨리는 도구고, 3절에 또 전철을 가져다가, 전철은 번철인데 철판, 후라이팬 같은 거, 전철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성을 삼고, 성을 향하여 애워싸는 것처럼 애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그게 멀쩡한 예루살렘이 사람들은 다 안 무너진답니다. 두 번 잡혀갔으면 됐지 세 번 잡아가겠냐고. 그런데 에스겔이는 세 번째 또 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에스겔 12장에서 백성들이 야 너 왜 속담하는 거야? 너 왜 나 약 올리는 거야? 왜 자꾸는 밥만 먹고는 자꾸 북방 온다 그래? 내가 하나님이 하라게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에스겔 예언을 듣고는 네가 하는 말은 속담이요. 근색 없다 이 말이죠. 그렇게 에스겔이 물어봐서 아버지 정말 이 백성들이 나보고 속담한다 하는데 내가 북방에서 폭풍 불어온 게 속담입니까? 아니다. 네 생전에 이루리라. 생전이 뭐요? 살아 생전이요. 세 번째. 그래서 587년에 세 번째 갔다 이겨요. 그러면 예루살렘 부자 다 잡혀가고 노숙자만 남아서 부자들 집에 얹혀 사는 거예요. 회복될 때까지. 그 사람 보자 시간 문제요.
지금 한국 교회도 11월 터지면요, 성전 방마당은 다 북방에 잡혀가요. 예? 그러나 그 안에 죽을 사람도 있어요. 하여간 죽을 사람이 있고, 또 청량받고 건세받을 사람들은 중앙재단 그뒤 돼가지고 5개월 때 나가 일하러 간 세계 파송되면 온 세계로 가서 다시 은하는 거예요. 어? 그 5개월 끝에 5개월이 5달이죠. 4개월 되면은요 한 달 남았지. 그 한 달 10일간 40일 기한을 두고 요나스를 거머쥐고 니느웨로 가는 거예요. 니느웨가요 모스코바야. 아수르 수도가 오늘의 러시아에 올라가면 저놈들은 칼 마크스의 사상으로 하나님 없다는 사상에 머리에 딱 박혀서 무신론이야. 근데 신이 왔거든요. 신의 사람들이 입에 불이 퍽퍽 나간다고요. 그게 꼼짝없지 뭐. 뒤집어져가지고 막 살리면 달라는 비는 거지. 그럼 다 오라 이게야. 그 거기서 성가 부르고 또 예배 드려. 응? 그러면 저것들이 회개하고 종족이 돼가지고 새 시대에 따라가는 거요. 이것이 계시록 7장에 응? 2절에서 8절에 왕은 입맞은 사람이지만은 9절에 한란에서 나온 사람이 있는데 옷을 하얗게 갈아입었어. 예수가 백마지요. 그러니까 이날까지 붉은 옷을 입었다가 다 집어던지고 우리 쏘갔다. 예수 최고다 하고 주 예수뿐일세 주 예수뿐일세 은빛 십자가 들고 나가면요 붉은 깃발 다 불태워버리고 일로 다 모이는 그래서 이 깃발이 세계 통일 깃발을 말해요. 알아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숨어있어. 있어도 없는 것 같아. 왜? 악마 특세야 지금. 여러분 이거 만지게 뭐 아니면 나타난 게 있죠? 그게 뭐 돌이요 뭐요? 어? 뭐야? 뼈야 뼈. 그럼 여기 몸에 뼈가 지금 몇 개야? 모르죠? 나도 잘 몰라. 360개인가? 몇 개야? 260개? 아직 의사 나올 거 아니야? 몇 개요? 또 잊어버린가 봐. 공부 좀 제대로 해봐요. 우리 몸에 뼈가 몇 개냐? 품이 계속 있어요. 나 들었는데 잊어먹었거든. 그 뼈가 하나만 빠져도요. 큰일 나는 거야. 특별히 이 목에서 내는 척추편은요. 이 몸 전체를 버튼 게 퍼뜨려. 짱대바 같아. 이거 한 개만 물렁뼈 빠지면요. 디스크 하면요. 걸음 못 걸어. 엉거부기 가는 거야. 그 나이 들면요. 뼈가 다 약해지고 골다공증이 돼서 관절염 무슨 뭐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뭐 어? 손가락도 또 관절만 또 꼼짝 못한다. 그렇게 늙으면 그렇대. 그래서 국가의 흥망성쇠도 하나님 연대를 정했어요.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몇 년 간다고요? 70년. 하나님 노아에게 와서 노아야 세상 끝났다. 지금부터 120년 있으면은 내가 물로 싹 썰어버릴 거야. 그게 인간의 연대요? 세상 연대요? 세상 연대라. 세상 연대라니까요. 그래서 노아가 480살에 장가가서 아들 500살에 아들 놓고 했는데 120년 될게요. 홍수가 터지는 거요. 그러니까 그 전에 방주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120년은 이 세상 종말인데 사람들은 몰라요. 노아 혼자 말아요. 어떻게 노아는 알았을까? 창세기 6장 보니까요. 노아는 당시에 의인이라 했어요. 하나님 사람 볼 때요. 양심적인 사람이 되어야 돼요. 양심 불량, 양심 마비. 여러분 요전에 왜 우리 한국 정부에서도 신용불량자 있죠. 신용불량자. 그런지 다 신용불량자 했지. 그때 붙어나가지고. 사람 인정을 안 해줘. 국가에서 은행에서 돈 필요가 돈 안 빌어줘. 신용불량자는요. 완전 폐인이야. 그렇죠? 여러분 잘 몰라. 여자들은 뭐 신용불량이 장사하는 사람 알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양심 불량이 있어요. 하나님 믿어도 남이야, 남. 부자간이 아니야. 아버지 아들이 아니고 남과 같이 살아. 그게 세금도 안 낸다. 하나님 그것을 다 띄워먹어도 양심이 가책도 없어. 그걸 구원 못 받아요. 세실에 못 가요. 뭐 이 재단에 뭐 인터넷 들었다고 세상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을 지켜 내 할 의무를 다해야 돼. 여러분 서울에 살고 있죠? 주민등록 봐. 있어요? 있어요? 그러면 주민세 내 안 내? 주민세 안 내면 독촉장 봐. 예? 안 내면 차부터 쌀단계 가져가 구청에서 예? 세무서에서. 왜? 국가법이 그래.
그 하나님 법도 성령의 연대 날짜 뭐 모든 하나님 교훈은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안 지키면요, 아 세시도 못 갑니다. 아담 못 갑니다. 아담 같이 죽는 거예요. 이 똑바로 알고 설교 듣고요. 하나님 누가 시켜서 아니라 성령이 역사한 사람은 누가 말려도 안 돼. 하나님 법을 지켜. 예? 성령 안 받은 사람은 지키려 해도 안 지켜. 미꾸라지 빠져나가. 예? 예? 미꾸라지가 쫙 빠져나가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하나님 법을 안 지켜. 율법을 범하고 예언을 범하고 이사야 에세겔 말을 다 집어던지 안 믿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불태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인간 쓰레기가 됐다. 인간 쓰레기. 오늘 교회도요. 쓰레기가 많아요. 목사 쓰레기, 장로, 집사 쓰레기 많아. 특히 건사가 쓰레기 많아. 건사진 되면요. 교만해가지고 옆에서 건사님 가면 왜 그래? 집사님 가면 보지도 않아. 그래 우리 시골에 말이죠. 저 남편이 장로인데 그 장로님이 자기 부인이 집사인데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이제 노회 가서 저 우리 마누라 건사 좀 시켜달게. 왜 그렇게 평생 소원이 건사 소리 듣는 게 이렇게. 그래서 시켜줬다 이렇게 건사를 만들어줬는데 새벽에도 왔다가 집에 갔다가 요런 도랑에 풀다간다 꼼짝 빠져가지고 그러면 죽어버렸어. 건사님이 돌아가셨다고요. 그 죽고 나니 건사님 별세했다고 부고가 난 가는 거예요. 만약에 집사가 죽었다면 집사죠. 건사가 명칭이 아니고 명예가 아니고 건의하는 사람이야. 남을 보살피고 예수 잘 믿으라고 그게 건사지. 뭐 간판이 무슨 뭐 계급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일꾼 됐다는 것은 참 영광이고 명예인데 잘해야 되죠. 잘못하면요 쫓겨나. 계시록 11장에 성전 안에서 경배해야 되지 예수 밖에 나가면요 측량 안 해요. 이방인에게 줘버려. 수정통치 들어간다고요. 이 계시록 에세겔 앞으로 될 예언서를 내가 먹고 측량을 받아야 되지 이 양식 안 먹으면은 우리 몸은 아담같이 흙으로 가야 돼요. 그래 흙으로 갈 것을 하늘 데려가려고 말씀의 양식을 준 거예요. 주님이 피로 사주신 말씀 벌벌 떨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에버사이는 그림을 그리라 해. 그 뭐 에세겔 그려놓고 자기도 잘 모르고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 아는 사실이지. 그럼 두 번째는요. 4절부터 8절은요. 이제 나라가 둘로 나눠졌거든요. 야곱의 아들이 12명인데 각 지파마다 땅을 분배를 받았잖아요. 여호수아 갈렙에 들어가면서 요단강 이쪽에서 두 지파 반 그다음에 건너가서 아홉 지파 반이 받았다고요. 그 레위는 땅이 없고 공주에 떠 있고 레위 지파는 땅이 없어요. 농사 안 지어요. 제사의 일만 받은. 그 레위 지파가 기업은 뭐냐? 레위 지파 기업은 뭐냐? 하나님 것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 거. 자기는 아무 소유가 없어요. 하나님 종이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거 먹는 거예요. 하나님 양식을. 그럼 하나님 양식이 뭐냐? 레위기 27장에 12일절은 하나님 것이다. 못을 박아놨어요. 알았어요? 여러분 11절을 개인이 쓰면 안 됩니다. 11절 하나님 것입니다. 그 11절 안 받으면 도둑놈이 돼서 죽습니다. 말라기 3장 7절에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복주려고요. 제2율법이 신명기인데요. 신명기 32장 보세요. 자, 율법을 두로 나눠야 돼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는 1차로 줬고요. 모세가 마지막 받은 게 신명기인데 신명기는 조금 말씀이 좀 엄하지 않고 좀 부드러운 말씀. 신명기 32장 보세요. 이 연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복받는 길이 자 32장 1절에 하늘이여 길을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어?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교훈 말씀은 율법은 비요 비. 지금 비오죠? 장마비. 비가 와야 산천초목이 물이 많아야 잘 자랍니다.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이 농사는요. 새벽에 이슬이 내야 결실을 잘합니다. 연한 풀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담비로다. 뭐가? 하나님 말씀이. 그 이 말씀을 100% 다 받아야 되지. 이날까지 마태복음 하나 먹고 안 돼요. 로마서 먹고.
자, 유월절, 오순절 먹었다면 그 다음에 90%가 초막절 양식인데 이걸 다 먹어야 돼요. 그 다음에 7절 봅시다. 옛날을 기억하라. 옛날이 뭔데요? 에덴에서 쫓겨나서부터 노아 홍수, 아브라함 400년, 노아 120년. 예?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역대 연대. 아담이 타락해서 쫓겨나서부터 연대가 지금 6000년인데요. 이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비에게 물으라. 그러면 모세가 지금 왜 나왔습니까? 아브라함의 뭐 때문에? 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 땅 준다 했는데 몇 년만 준대요? 400년. 창세기 몇 장이요? 네? 오늘 입학했어요? 오늘 입학식에? 창세기 15장 13절이 몇 년? 400년. 그래도 400년 만에 모세가 온 거예요. 그 아브라함은 175세 죽었는데 뭐 400년 살지도 못해요. 그 약속만 남아 있고 우리가 받을 것이지. 그 구약은 포면이니까, 우리 이면이니까. 그 구약이 우리 사지란 말이요. 응? 영 구약 보고요. 아이고, 내가 이렇게 못생긴다. 분도 바르고 따듬어야 될 거 아니야. 응? 사대같이 자빠지지 말고. 응? 알았어요? 영 성경 볼 때, 내가 여기 있다. 이게 나다. 내 자신이다. 알아요? 성신 기름 봐야 돼요. 성신 받아야 그래 느껴지지요. 성신 받기 전에는요. 그 옛날 유대나라 역사 뭐 볼 게 뭐 있냐? 우리나라 역사도. 우리나라 국사했지요. 아, 한국 국사 있잖아요. 태종, 태생, 문탄세 있잖아요. 우리 역사의 뼈다귀 아니에요. 당군부터 내려온 고조선부터 쭉 내려오잖아요. 그 연대 역사를 하나님이 지배하는 거예요. 또 세상의 모든 국가도 연대기 있잖아요. 그 이스라엘 연대가 뭐냐? 400년. 양심시대 노아 120년. 그 다음에 선지시대 70년. 예? 그 다니엘서의 연대가 많이 나와요. 70일에 70년. 그 다음에 세일에 한때 두때 반때 1335일 이 끝나는 거예요. 그 이 많은 연대를 12달 다니엘 사장에 특별히 12달이 전3년 출발이거든요. 이렇게 연대가 많은데 인간이 알 수 없어요. 이거 내가 영광이 아니에요. 성경 읽고 따라가다 보니까 깨달아져요. 그래서 내가 말한 거예요. 그 빈틈 없어요. 여러분, 저, 문에 들어왔다가, 저 벽에 그림 있죠? 저기 뭐요? 저기 뒤에, 그걸 오늘 내가 다시 또 꼽아놔서 복사했는 거 뒤쪽에다가, 그 공부해야 돼요. 70년 세일에, 70주. 유대는 70년 끝나지만은, 영적 유다, 세계 구원은 70일에 490년이 돼야 새 시대 간다, 이 말아요. 그걸 저 성경 찾아서 쫙 만들어 놓은 데, 내가 보니까요, 별로 사람이 관심 없어요. 보지도 않아. 그냥, 저기 무슨 뭐, 치장행하는가 무슨 뭐, 저, 미하자격인가 무슨 뭐, 이건 뭐, 알아요? 보리 농사, 천열매 하나에게 드리라. 맥주 감사. 응? 이건 포면이에요. 그, 보리 한가마 가자리요. 보리 한가마 내야 된다니까요. 보리 한가마 얼마야? 보리살 한가마니. 10만원인가? 5만원인가? 얼마? 비싸요? 15만원가요? 그, 1년 동안 보리밥 줬는데, 그래, 감사금, 보리살 한 가마 안 내면 되겠나? 한 가마 내야 되지. 없는 사람 한마디 내면 되지만은, 있는 사람은 내야 되지. 즐겁게 내야 되지. 그, 신명기 보니까요, 민숙이 힘껏, 하나님께 힘껏 들으래. 그냥, 달랑 들어오지 말고, 무겁게 힘껏 가져오라는 거예요. 왜? 무겁게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 예? 네가 무겁게 가지면 내가 무겁게 준다는 거예요. 축복하는 통로도 뭘 통로도. 아이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자였어요? 뭘 바쳤어요? 말 못하겠어요? 독생자를 바쳐, 독생자를. 하나밖에 차라리 자기가 준 게 낫지, 자기가. 응? 그 하나밖에 독생자를 하나님을 바칠할 때, 예! 하고 바치니까 열조가 됐, 열 믿음의 열조, 조상이 됐잖아요. 축복권이 왔다, 이 말이에요. 세계 사람이 복받는 것이 아브라함 집을 통해서 복이 왔다 그 말아요. 가만 앉아서 복 받는 줄 알아요? 왕권 받으면 좋지요? 어? 왕권 여기다 가져와라. 누가 못 가져가? 일한 대로 갚아준다 했는데. 그러니까 역대 연대를 물어보라는 거예요. 모르면 앞에한테 물어봐. 모르면 목사한테 물어봐. 목사는 성경 연대 좀 알으세요. 세상 목사는 몰라요. 왜?
사도들은 이런 데가 필요 없어요. 영혼만 구원하면 돼요. 이제 마지막 때 모든 성경이 완성될 때에 시편, 율법 5경, 모세 5경, 시편, 선지서가 성취될 때에 거기에 연대가 딱 찢어지는 거예요. 어린애는 자기 뼈가 뭐 물렁물렁한 건지는 몰라요. 그 청년이 되고 어려 되면요, 아 뼈도 귀하다 안 보이지만은 이 뼈가 튼튼해야 사람이 건강하다 그 말이죠. 알았어요? 여러분 뼈가 건강해요? 막 뛰어가도 다리 안 아파? 그 육체는 뼈가 우리 몸을 지탱한다. 그러면 영적은 연대가 성경을 지탱한다. 연대를 따라서 가야 된다. 연대 모르면 그건 문어같이 우물쭈물하고 뼈대 없는 가정이다. 뼈대 없는 짐승이다. 그 뼈대 있는 미래치하고 뼈가 없는 문어하고 결혼 안 합니다. 그 문어가 미래치 보고 야 우리 결혼할까? 아이고 뼈대도 없는 짐승하고 무슨 게? 우리는 그것도 작아도 뼈대겠다고요. 여러분 성경 핵심이 연대입니다. 연대. 그 요 보세요. 연대를 생각하라. 옛날을 기억하고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비에게 물어라. 그가 네게 설명할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어라. 그들이 네게 이르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열국에 기업을 주실 때 열국 이 지구를 아브라함 자손에게 줘요. 열두 지파에게. 이 계시록 7장 입맞은 자만 왕이 되는데 통치권 인종을 분쟁하실 때 노아 후손들이 흩어져 사잖아요. 바벨을 다 쐈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효대로 민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러분 민족들이 지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고 셈의 집에는 노아의 큰아들 살아. 항인종이. 그 다음에 야베 장막들은 서방에 살아. 노아 셋째 아들. 그 둘째 저주받은 함은 아프리카 살아. 이렇게 미개한 사람들. 문명이 없고 과학이 없고 저주받아 만날 바나나 따먹고 홀딱 보고 살아. 그 미국 구제품 같아 옷 입고 다니잖아. 여호와의 분깃은 분깃이 뭐요? 하나님을 주는 거요. 당신의 것을 자기 백성이라. 하나님의 분깃은 이스라엘 열두 지파라 말이죠.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하나님이 야곱을 농사죠. 그런데 농사지면은 열매를 몇 개를 맺었냐? 14만 4천 개. 무슨 산에? 감람산에, 시온산에. 이것이 스가랴 14장, 계시록 14장이 재림 좋을 때 알곡이 그 산에 왕권을 누린단 말이죠. 그게 우리는 야곱인데 영적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기업이다. 그 이사 19장 같은 말 있어요. 중앙재단의 기둥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하나님 산업이다. 기업이다. 다시 한번 아버지 아들 관계로 왕자가 된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은 에스겔 4장 4절 봅니다. 너는 또 좌편으로 누워. 좌편이 뭐예요? 어? 좌편. 좌편도 몰라요? 그 우편은 뭐예요? 그럼 오른손 왼손 들어봐. 왼손 내려고 오른손. 방향도 모르네. 오늘 야당 국회의원이 아, 참 나쁜 사람이야. 우리 한국의 백성들이 투표해서 대통령 뽑았잖아요. 대통령이 잘났든 못났든 박근혜 대통령이 이 땅에 나면 안 된대. 나올 사람 아니래. 없어져야 된대. 이게 야당 국회의원이 이것은 너무 말이 나. 그래서 그 국회가 뒤집어져가지고 우리 국회 안 한다고. 그럼 너 사표랑 나가. 나하고 같이 일을 못하겠다는 거야. 아니 대통령이 여자라고 무시하면 해. 박근혜는 이 땅에 나오면 안 된대. 그럼 니는 나오면 되느냐? 이 좌파야. 이게 좌파요. 좌파가 우파 보고 야단 치는 거예요. 붉은 용에 들어가면요. 예수를 반대하고 이스라엘 반대하고 일곱물이 열불들은 용의 새끼들이요. 그러니까 자기만 최고지 하나님 몰라요. 대통령은 하나님이 들었습니다. 예? 사람이 들으지 않아요. 아, 김일성이도 하나님 들었어요. 스탈린도. 왜? 몽둥이로. 아수르 바벨론도 이집트도.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신다고요. 흑암의 세력도 빛의 세력도 하나님이 주관한다고요. 사탄이 지 마음대로 못해요. 하나님 허락해서. 요비 집 보세요. 요비 집에 사탄이가 왔다 갔지요. 그래 보좌에 가서 하나님이 야 사탄아 어디 갔다 왔냐. 제가요 사방 돌아다녔지요. 그렇게 하나님이 야 너 동방에 내 종 요비 집에 알아? 그것도 갔다 왔지요. 걔는 참 나를 잘 믿어.
뭐 어떻게 뭐 예배 잘 드리고 뭐 매일 예배 드리고 아들 딸이 십남면 뒤에 그 이름 불러가면서 혹시 죄 지을까봐 자식 위해서 철저하게 나를 잘 믿는 사람이다 이게 사단이 아이고 하나님 쟤 뭘 모르시네 그 요비가 부자가 되고 잘 사니까 하나님 믿죠 홀딱 거지 되면요 하나님 버립니다 그러거든 약 올립니다 그 하나님 야 그게 아니고 그 요번 동방의 의인이야 그럼 네가 가서 목숨만 손대지 말고 뭐 아들딸 때리 죽이든지 뭐 살인사라 뭐 잡혀가든지 네 맘대로 해봐 알았어요 그래서 사탄이 와서 외국 사람 불러가지고 뭐 요배 집에 양떼 쏟대 뭐 낙이 떼 다 뺏어가고 장친다 또 집이 또 바람 불어서 아들딸 신남이 다 찢겨 죽어버렸어 그 요비 뭐 이렇게 해서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여 취하신 자도 하나님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 사탄이가 별 사람 다 보겠네 이 정도로 하면 하나님 버릴 줄 알더만 안 버리거든요 좋다 네 몸에 문득병이 들고 몸이 가려워 잠도 못 자고 막 가려워 막 개짱으로 손톱이 빠지고 개짱 그러기도 하나님 아무리 보자 그리고 정말로 제대로 앉았어도 한마디 죄는 생일이 없어도만 좋겠는데 그게 죄라 요비 죄는 생일이 원망스럽다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여러분 뭐 에이 죽어버려야 돼 에이 못 살겠다 그만 뭐 수도 없이 했지 또 수도 없이 했지 예? 웃는 거 왜 했는 것 같아 수도 없이 에이 죽어버려 못 살겠어 해산했어요 했지 그래 하나님이 마귀를 붙여서 여배 가정에 따불 복을 줬어요 여러분 집에 용이 왔죠 따불 복이가 뭐 알고 살아요 용이 없으면요 복이 없어 여러분 자녀들이나 일가 친척이나 형제들이 막 자꾸 막 찌르고 괴롭히면요 용이요 그게 그 왜 환하게 부르짖고 참으면 인내했으면은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 세일에만 지나가면은 20년만 지나가면 열두 아들이 나와 야곱의 도가 그래 예? 야곱의 도는 눈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7년 무슨 살았잖아 장가 가려고 아 여자가 시간 말랐나 응? 숱한 게 여자인데 꼭 외사촌하고 결혼해야 되느냐 그것도 계약 결혼해서 또 7년 무슨 사느냐 아유 한 번도 안 맞고 밥만 더 먹고 살아 그것도 애들도 먹고 살아 6년을 또 무슨 살아 그게 20년 살았어 그게 열두 아들 낳았어 그래서 그게 야곱의 도라고요 남에게 억울한 말 당한다 짓밟힌다 무시당한다 종이 된다는 거 그거 성령 역사에 못 갑니다 야곱의 도는요 그 예수님 신부가 되려면요 예수님 같이 말씀 따라가야 돼요 그 예수님도 출생부터 승천까지가 성령으로 걸어갔어요 예? 갈릴리에서 천연범에서 십자가에서 부자 무덤에서 구름 타고 가셨다고요 그 나머지 우리가 갈 길이에요 이것이 야곱의 도인데 왕권 받는 길이란 말이죠 근데 사탄이가 야곱의 집을 막 공격해가지고 아들 12명인데 10명이 잘려나갔어 그것이 솔로몬 범죄로 하나님이 아이라는 제사장한테 옷을 12조각이 찢어버렸어 그래서 10조각이를 솔로몬의 신하 여로보암에게 줘버렸어 여로보암은 솔로몬이 겁이 나서 애굽에 피난 갔는데 솔로몬이가 죽을 때 돌아와서 10지파를 사마리아 왕이 된 거예요. 초대왕이에요. 그 다음에 다윗을 이름 때문에 하나 남긴 한등불 유다를 유다. 그래서 유다의 왕은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이가 왕이 됐어요. 그래 야곱의 집이 찢어져 가지고 10개하고 1개고 10대1로 나눠진 거예요. 그 하나님은 다윗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유다의 하나님이지. 사마리아는 나중에 에스겔 37장에 막대기 두 개를 만들어서 붙여서 하나가 됐는데 거기 계시록 7장에 이스라엘 12지파 인치는데 시온산에 가보니 다 왔더라고요. 1만 2천 명씩. 맞죠? 그 역사라요. 그래서 여기 좌편으로 가지고 좌편은 사마리아거든 10지파거든 먼저 잘려나갔어. 언제? 자 봐요. 본문에 자 좌편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에 제약을 당하되 네 눕는 날수대로 그 제약을 담당할지니라. 자, 에스겔이는 묵시 가운데서
자기 백성 열지파가 아수로 잡혀가는데 얼마를 왼편으로 놓냐? 390일. 1년이 365일이죠. 1년을 완전히 왼쪽으로 놓아서 살아야 돼. 왼쪽으로 놓아서. 응? 왼쪽으로 놓아가지고. 참 선지자가 고독, 좀 고달프고 고독합니다. 또 제사장도요. 아주 중도등입니다. 보리따는 가져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밤새도록 흔들어야 돼. 채단을. 49일, 50일을. 그 얼마나 팔이 아프겠어요? 예? 여러분 밥 먹고 잠자는데 세상 성전에서 보리따 흔들어. 49일, 77절을. 예? 월급은 많이 받아야 되겠죠? 그래도 많이 주지도 않아. 조금 더 줘. 레위 집안은 조금 더 줘. 일반 집안보다가. 응? 돈 계산해보니 그래. 그렇죠. 보세요. 열한 지파가 1,000원씩을 벌었다. 그럼 1,000원에 11조가 100원이죠. 어? 그럼 110원이 돼. 열한 지파니 이렇게. 그런데 레위 지파는 아무것도 안 받았어. 그게 1,100원을 받았어. 11조 받아가지고 또 11조를 바쳤어. 1,100원에 11조가 얼마요? 110원이지. 바치니까 일반 지파는 900원인데 이 사람은 900원하고 조금 더 써. 계산상 그래. 알았어요? 이게 성경 법이라니까요. 율법이라니까요. 그래서 응? 사마리아가 얼마를 잡혀가서 벌을 받는 게 39년이야. 그렇게 10개니까 390일이야. 응? 유다는 40일이야. 이미 지나가는 시간 빼놓고 70년에서 40년 남았고 근데 1일이 1년으로 계산해서 40일, 390일이 여기 뒤에 이렇게 숫자가 나와 보세요. 5절에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네게 날수를 횟수가 날수요. 1년이 1일로 계산하는 거야. 그러니까 날수를 정했어요. 곧 390일이니라. 좌편으로 열지파는 390일을 39일이잖아. 하나씩 나누면은 그 10개니까 390일이지. 근데 390년이 되는 것이지. 아, 근데 이거 놓고요. 성경을 짝이 나오는데요. 신기합니다. 이 다니엘 10장에 나와요. 390년이요. 예? 다니엘 10장에 1절에 고레스 3년에 세일의 큰 전쟁이죠. 예? 세일의 21년 전쟁이요. 근데 고레스부터 다리요, 아닥사스다, 이렇게, 예. 바벨론이 끝나고 메데파사가 나오거든. 그 바벨론에는 아수르야요. 어? 그래서 내가 이거 오늘 저 이거 다 제 뒤에 놔뒀는데 이 교재인데 교재. 예? 이 교재를 항상 이게 인류 구약 역사의 연대란 말이죠. 이거 가졌어요? 그 학생이 저 뒤에 교재도 안 가지고 뭐하러 와요? 들어오는데 교재부터 가져와야 되지. 자, 이거 없으면 내가 읽어줄게. 집어서 보세요. 나도 가서. 자, 제일 위에 아수르 애굽은 BC 1600년에서 1200년. 이 역사상 그래요. 아수르는 BC 1200년에서 625년. 정금 같은 우상의 바벨론은 BC 625년에서 536년. 은 같은 메데파사는 BC 536년에서 330년. 여기까지가 우리 공부요. 사마리아는 390년이 언제부터 치느냐? 열왕기하 15장, 17장 보면요. 사마리아가 바벨론에 세 번 잡혀가는데, 따라해요. BC 721년 1차, 740년 2차, 721년 3차, 그럼 721년에서 390을 빼보세요. 얼마 남는가? 331이죠. 그게 헬라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역사는 동방 역사는 파사 역사고 수차면은 13만 4천 전산년만 끝나면은 후3년까지 후3년이 수정통계인데 헬라란 말이죠. 그 다니엘 10장에 나와요. 자, 찾아봐 이거만. 다니엘 10장. 13절입니다. 1절부터 보고 파사왕 고레스 3년에 파사왕의 메데파산의 동방역사예요. 한국으로는 박정희 대통령이 61년 군사혁명이 고레스 역사라요. 정치 배경에
고레스 3년에 한 일이 베르드 사살에라 이름만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그 전쟁이 얼마 하는데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이상을 깨달으니라. 그때 나 다니엘이 세 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세 일에 7년이 세 번이야. 3, 7은 20일, 21년이요. 예? 이 전쟁 기간이요. 세 일에. 그래서 세 일에 예. 세일의 성경 공부도 이렇게 제가 뽑아서 줬어요. 공부 다 했죠? 모든 구약 역사, 신약 역사가 싸움은 21년이라 세일을 끝나는 거예요. 세일 알아요? 그럼 내가 읽어줄게요. 제일 첫 번째 세일에는, 이삭의 세일에는 이삭이가 40살에 결혼해서 60의 아들 낳았어요. 예? 야곱을. 그 세일이에요. 야곱은 창세기 29장에 외갓집에 가서 장가를 가는데 마누라 둘을 얻었어. 그래 7년, 7년이 14년이야. 예? 그럼 양떼를 얻게 해서 6년을 살았어. 그 20년이죠. 그게 세일이에요. 다윗의 세일에 다윗 시대에 벗개가 블레셋에 7걸 뺏겼어. 7개월. 그 다음에 블레셋이 못 견디고 벗개를 보냈는데 벗개가 오는데 손을 댔더니 문을 열어봤더니 5만 70명 죽어버렸어. 그 벗개 갖고 서 그래서 아비나다 집에 가서 20년을 벗개가 숨어있는 거야. 그 다시 양심에 내가 집은 나는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 집은 어디 있지? 아 산에 아비나다 집 있지. 야, 우리 모시러 가자 하고 이제 제사장들이 메로 가야 되는데 구루마를 끌고 소를 가지고 갔단 말이죠. 그러니 벗개를 소에다 싣고 아비나다 아들이 둘이 있는데 아호와 우사야, 응? 내 잘 알죠? 어떻게 남의 집에 아들 이름 다 알아? 내 아들도 잘 모르는데 아호가 우사이 있어. 근데 벗개를 메고 예루살렘 올라가는데 소가 뭐 자기 뒤에 뭐 벗개인지 뭐 돌집인지 알아요? 그 낙원에 타작마다가 제가 갔는데 소는요 냄새를 맡거든요. 곡식 냄새가 도는단 말이에요. 여도 냄새 맡죠. 무슨 냄새야? 국끓여서? 무슨 국이야? 동태국이야? 소고기국이야? 코로? 미각이잖아. 응? 그러면 소도 냄새를 맡아. 곡식 냄새가 난단 말이야. 타작마당에 그렇게 곡식 물고 막 쫓아가니까 그 뒤에 벗개가 비포장 도리에 움직인단 말이야. 응? 그러니까 아호는 앞에 소를 몰고 가고 둘째 놈은 우사는 뒤에 가는데 갑자기 소가 와악 하니까 막 우차가 요동하는 거야. 그 벗개가 떨어질까 봐. 응? 우사가 자기도 모르게 딱 잡았어. 안 잡혀질 않고. 얼마나 충신입니까? 응? 벗개를 보호하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은 딱 쳐서 죽여버린 거야. 야! 벗개가 넘어져도 내 것이지! 네가 내 허락 없으면 함부로 손대는 거야! 그 교훈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여러분이 구의사재단에서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우사가 됩니다. 응? 하나님은 치면 죽는 거예요. 그 여기 있던 사람 다 그렇게 쭉 나간 거예요. 건방지게 역사가 났나, 안 났나. 역사가 네 역사예요? 나도 잘 모르겠는데 나도 순종할 따름인데 역사를 따지지 말라고. 역사는 하나님 역사지 인간이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응? 여기 처녀 아들 낳았어요. 그게 인간이 아는 지식이요? 그럼 아삼 나와봐. 처녀로 처녀. 그럼 처녀는 없으니까 할머니 아들 애하 나와봐요. 못 나요. 하나님이 줘야 낳지요. 응? 그 하나님 역사는 창세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역사지 사람에 끼어들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봐요. 벗개가 움직이니까 우사가 죽었어. 다윗이가 아이고 겁을 먹고 그러면 도망가 버렸어. 야 벗개 어떻게 모시지? 그 벗개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 벗개가 노래 예수란 말이에요. 십계명이 들었는데 예수가 갈 곳이 없어. 그래서 오베드는 집에 갔어. 산골짜기에. 참 양심적인 사람이야. 난 죽어도 벗개를 한 모셔보겠다고 목숨 걸었어. 그 하나님이 3개월 있는데 막 복을 쏟아부어. 뭐 그 집에 사람이 찾아서 돈 닦고 다 주고 막 먹고 살게 뭐 넉넉해졌어. 소문이 났거든. 다윗의 귀에. 왕이요. 그 벗개 갖는 그 집에요. 떼부자 됐습니다. 3개월 만에. 다말이요. 시아버지 만나 3개월 만에 배가 불렀어. 뭐 알고 살아요. 응? 복이 그려오는 거요. 응? 그래서 다윗이가 그래. 그러면 우리 성경 읽어봐라.
벗겨도 어떻게 매는 거지? 아이고, 틀렸다. 최사랑이 매는 거지. 아, 내가 성경을 몰라가지고 서로 쉴 것 같더니 하나님이 난리 났구나. 이제는 최사랑에게 벗겨매는 사람 준비해가지고 가자. 그래서 아, 메고 오는데 하나님이 즐거워서 막 다윗이가 춤을 추는데 여섯 걸음 걷고 일곱 걸음 때 야 쉬어 사자바 제사대로 또 가자. 이렇게 하루 종일 예루살렘 올라왔는데 왕궁에 다윗의 마누라가 미갈이지? 미갈이야 다말이야? 미갈이지. 다말은 다 말아먹었고 그 유다 며느리고 미가가 미갈인데 그 다윗의 저 사울의 딸이잖아. 사울의 딸. 응? 그런데 그 남편이 왕이 안 오니까 궁금하잖아. 그 창문을 보니까 다윗이가 막 춤을 추고 말이지. 근데 유대 나라 옷은 우리하고 달라서요. 혼입을 입고 혼입을. 춤을 추니 하체가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게 미갈이 열받았어. 들어오게 만들어 봐라. 내가 그냥 들어가. 바가지 긁어. 그래서 들어왔어요. 왕이요. 그의 백성들 앞에서 주때없이 춤을 추고 하체를 딱 보입니까? 이렇게 다윗이 여봐. 말 조심해. 내가 백성 상관이야. 하나님 앞에 있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내가 너무 고마워서 춤을 췄지. 그랬더니 그 미갈이 태문이 다쳐가지고 자식을 못 낳아. 거기 다윗이 또 장가를 가야 돼. 아들 못 낳잖아. 응? 여러분, 하나님 종은 들어가도 복이고 나가도 복이요. 하여튼 욕만 하면 저주가 떨어지니까 욕하지 마세요. 예? 많이 배웠죠? 이 성전에 손도 대지 말고 물어보고 하나님 손 댈까요? 하나님 청소할까요? 물어봐요. 허락도 없이 막 청소하면 배낭발 죽는다고만. 알았어요? 모든 일은 그래.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해야 되지. 내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것을 구약에서 거울로 다 교훈했다 그 말이에요.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의 벗개가 예요. 블레셋에서 몇 달? 몇 달 더 왔어요? 일곱 달. 아브나다 지금 몇 년? 20년. 오베도딘 지금 몇 달? 3개월. 그럼 20년, 10개월도 맞죠? 해수로 21년. 너무 성경적이에요, 이거요. 이거 성경 없는 거 말하면 유단이에요. 이거 세일이가 성경적이라니까요. 이거 공부해요. 그 머리에 딱 집어넣어. 역사는 세일이다. 그 다음에 솔로몬 왕 세일이에요. 솔로몬은 성전 몇 년 지었어요? 네? 7년 6개월. 왕궁은 몇 년? 13년. 합하면 20년 7개월이지. 해수로는 21년이지. 세일에. 그 다음은 수르바벨 세일에. 에스라 1장에서 6장까지. 느헤미야 1장에서 6장까지. 성전 건축, 성각 건축이 합하면 세일에. 예? 그래서 536년에 고레스 원년인데 고레스 3년인데 그 다니엘 10장에 고레스 3년이죠. 세일에. 536년에서 BC 거기서 수르바벨 돌아왔어요. 그 성전 지대놨는데 동족이 방해해서 중단돼서 16년. 그래서 536년에서 16대면 516년이죠. 그때 다리오 왕 2년이. 그래서 다리오가 명령 내려서 야 성전 지어. 응? 그래서 다리오 왕 2년이 520년이든 522년이 다리오 원년인데 그래서 4년 3개월 함께 20년이 됐어요. 536년에서 20을 빼면 516년이죠. 계산상. 근데 성전 다리오 왕 6년 12월 3일인데 성전 지어놓고 성각을 못 지어. 동족이 방해해서. 그래서 83년이 지나가는 거야. 구약 역사가. 성전은 다 지어놨어요. 성각이 없어. 그래서 느헤미야가 우리 성각 정도로 있죠. 느헤미야가 바벨론에서 한간인데 고향에 친구가 왔는데 하나야가 야 성각했어? 성각 못 졌어요. 그래서 수상궁 넓은 돌에 홀로 앉아서 곡구 소시들이 눈물 나는 거야. 그래서 느헤미야 에스라가 돌아왔어. 457년 445년에 에스라는 2차 스룹바벨 1차 느헤미야는 3차 돌아와서 뭐 하느냐 솔로몬 성전 무너지고 짓는 거야. 근데 다리 왕 때 성년 지났는데 왕이 바뀌어졌어. 아닥사사다 왕으로. 그래서 아닥사사다 왕 때 느헤미야가 성각을 52일 만에 건축했어. 그게 에스라 느헤미야 6장 15절이요. 그러면 계산해 보세요. 다리오 왕 6년 12월 3일에 성전 준공했어요. 12월 3일인데 12월 때는 항상 커. 양력 없고 하면은 31일이야. 항상. 그러면 31일에서 3을 빼면 얼마 남았어요? 28.
20일 남았죠. 근데 정월 24일이 아니 그래 28일인데 52일이 성각동축 날짜거든. 52일이 52일에다가 28 패면 얼마 나와요? 그래가지고 무슨 가게 장사해서 계산했는지 가지고 어? 52에다가 28을 빼면 답이 얼마 났고? 24. 그래서 정월 24일이라는 거예요. 다 기가 막혀. 나 이거 깨달았대요. 나 춤췄다니까요. 이야, 하나님 아랍아 숫자도 잘 아시네. 어떻게 성경상에 다니엘 10장의 세일에는 정월 24일이 나와. 있어요? 다니엘 10장 몇 절? 4절이지. 세일에 끝나는 건 정월 24일 날이야. 이게 공중에 뜬 숫자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구약에 고레스 성전 명령 내리고 다리오 왕에 지고 아닥사다 생각해서 부친에게 끝나는 날이 정월 24일 날이야. 그렇게 저 계도를 이 계도를 집에 책상에 다 붙여놓고 예? 항상 들어가며 나오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되고 이게 성경 전체요. 이렇게 저가 찾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이게 기독교에서 받아주면 뒤집어집니다. 이거요. 이 역사가요. 구약과 신약 전부 연대가요. 딱 제자리에 들어가 있어요. 이 동방역사가 자동차인데요. 차도로 가고 있어요. 지금요. 부속품이 빠졌는데 다 맞춰 놨어. 응? 뱅뱅 돌아가요. 하나님은 참신이시지 거짓신 아닙니다. 이 천지는 변해도 말씀은 안 변합니다. 그 누구라도 알아야 돼. 그렇게 마지막 종은 알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기름을 부어서 알게 한 거예요. 이거 내가 영광이야. 나는 신학도 안 나왔어요. 난 세일신학 나왔지. 사도신학 아니고 세일신학 나왔지. 7년 동안. 그런데 이 목사님 이거 안 가르쳐줬어요. 이 목사님은 7년 두 일에만 하고 갔어요. 세 일에 중에서. 나머지 한 일에는 순위하는 거예요. 그 스가랴 3장에 여호사는 예표종인데 순위 나왔어. 성전 건축한다고. 그래서 순도 나와서 전산년 반만 건축하지. 전산년 앞에 3년 반은 준비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1958년 3월 19일 날 이내주 목사님이 계시로 해석 받았는데요. 7년으로 두 번 했어요. 수도원 바깥에 7년, 수도원 안에 7년, 14년이죠. 그래서 72년도 8월 7일에 별시하셨어요. 그 14년입니다. 그런데 72년 8월 8일부터 한일회가 출발하는 거예요. 세 일회 중에 두 일회 끝나 한일회가. 그 한일회 끝나는 것이 정월 24일 날이에요. 그래서 75년 8월 15일부터 전삼년이 들어가서 1260일 계산하면 끝나는 날짜가 정월 24일이 다니엘 10장에 딱 숫자가 나와요. 안 믿으면 뭐 들림 못 받고 믿으면 들림 받는데 그 안 깨달아지면은 못 돌려가지고 깨달아야 되죠. 깨달아져요? 그러면 마음을 비우고요. 하나님 나는 먹통이니까요. 좀 집어넣어 주세요. 기록에. 그러면 하나님 불쌍해서 깨닫하지만요. 하나님 그다 필요 없어요. 난 다 알고 있어요. 그럼 네 마음대로 따로 딴살림 해라고. 그러면 살림나면 큰일 나는 거요. 예? 주님하고 쫓겨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세일의 전쟁이 자 그럼 수르바벨 세일에 맞죠. 그럼 예수님 세일에 메시아 세일에가요. 누가 본 거 보니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갔어요. 2월절에 12살 때 갔어요. 12살 때. 예? 12살 때 올라갔다니까요. 가서 율법 학사들하고 변론했어요. 수염이 길 할아버지들이 어떤 애가 왔는데 성경을 따지는데 다 또 못하겠어. 그런데 한 3일간 싸웠어.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가 따라올 줄 알고 3일 갔더니 애가 없어. 우리 예수, 나는 예수, 예수. 다시 돌아왔어. 와서 성전에서 율법 학사하고 변론하더라니까요. 아기야, 예? 왜 우리를 걱정시켜? 무슨 대답했어요? 무슨 대답? 그 대답 해봐요. 내가 아버지 집에 있는데 왜 걱정이요? 당신 뭐, 당신 아버지야? 내 아버지 하나님인데 그 요셉과 마리아가 민망하잖아. 아야 화장났거든. 내가 아버지 집이래. 이게 자기 집이래. 야, 이 그 애가 자기 집이래. 아버지 집이래. 오늘 이 재단 누구 집이에요? 아버지 집이죠? 여러분 예수 새끼죠? 12살 때 왔다고 지금. 그 12살에서 21년 더 하면 얼마야? 답이 33살이잖아. 그게 세일이란 말이야. 33살 빼기 12 하면 21이지. 37은 21. 그게 세일이야. 메시아 세일이야. 그 재림주 세일회가 우리인데 58년 3월부터 지금까지 응?
지금 21년이 다 되고 5개월만 남았어 지금. 근데 하나님 계산법은 세상하고 달라요. 역사 쉬는 건 안 쳐요. 역사만 쳐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70일에도 봐요. 7일에, 62일에, 한일에잖아요. 62일에가 67일에, 62는 69죠? 69가 예수님 초림 기름 부음이에요. 끊어져 십자가. 그 지금 2000년대도 아직도 7년이 끝 안 났어. 그렇게 쉬는 건 빼고 역사만 계산하는 법이 그게 하나님의 계산법인데, 카이로스 시간. 한번 해보세요. 원어로 카이로스 시간. 순간적인 시간. 또 세상 시간은 크로로스는요. 일반적인 1년 360일, 1년 12달 이거 계산하는 거고 하나님 자신은 시간이 없어요. 원이야 원. 아이온. 하나님은 영원한 시간이에요. 예? 거기 쫓겨난 사람들, 하나님 백성들은 카이로스 시간에 역사했어요. 성전 짓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연대가. 근데 하나님 버림받은 사람들은 크로스 시간에서 썩을 시간을 사는, 썩을 시간. 시간의 개념이, 예? 시간의 개념도 내가 딱 복사해 줬는데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책 붙여놔요. 아나, 여러분 선지자라면, 여기 선지자죠? 그럼 누가 물을 때 답을 줘야 될 거 아니야? 그 물으면 또 나한테 보낼 거 귀찮게? 모르면 저 천목사 보라. 그게 되겠습니까? 내가 알고 답을 줘야 되지. 아, 공부해서 남줍니까? 그러면은 다니엘 10장에서 큰 전쟁 세일회가 언제부터냐 하면요. 우리는 58년 3월 19일이다. 계시록 받고부터. 언제까지인데? 주님 공중에 오는 날 그날. 정월 24일날. 그게 세일회요. 근데 세상 시간으로는 봐요. 58년에서 지금 68년, 78년, 88년, 98년, 2008년, 50년 하고도 벌써 58년 됐잖아. 그렇잖아요? 그게 세상 시간이 아니요. 하나님 시간이요.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너희가 몰라야 된다. 내가 당신만 알고 있다. 그 때가 되면 내가 속히 이른다고. 이사야 60장 마지막 절 했죠. 때에 대해서는 질문하지 마세요. 아버지 때지 우리는 신분을 하러 왔으니까 아버지가 때가 되면 보낼 거 아닙니까? 그 종놈이 주인의 말씀 받아먹고 잘 무장되어 있으면요. 암흑에 가락하면 가는 것이지. 가락할 게 빈털털이야. 무장 안 돼서 그건 못 가는 거지. 예? 무장 되세요? 무장이 뭔데요? 아, 군인들이 완전 무장해야 총도 차고 수류탄 차고 수통 차고 이불도 걸머지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영적 군대니까 말씀 무장해야 되죠. 그래서 저 다니엘 10장 13절에 자 그런데 파사 국군이 역사는 파사에서 납니다. 메대 파사가 동방인데요. 고대에서 다리오 아닥사스다가 그러면 21일 동안 21일이 나왔죠. 이게 세일이에요.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그게 천사가 와서 일하러 가는데 파사 군인이 막아 시간을 맞추려고 21년을 그래서 군장 중 미가엘이가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나를 천사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말이래 네 백성 다니엘아 네 백성에 당할 일을 네게 네가 깨닫게 하려 왔노라 대저 이 이상은 오래 후의 일이니라 그랬죠? 그 다음 한 장 넘겨서요 20절에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네게 나온 것을 네가 아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파사군과 싸우려니와 파사군 고레서 다리오 아다사스라 그 격동식에서 소르몬 성전 지켜야겠다 생각도 그런데 여기서 공사 끝나면은 그 다음에는 수정통치야 헬라 시대가 와 그 말이거든요 파사군과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군이 이를 것이라 여기 답입니다 헬라군 여러분 지금 에집트에서부터 여기까지 왔는데요 일곱 머리요 일곱 머리 다 지나가면 셋이 되는데 일곱째 머리가 수정통치를 해야 돼 3년 반 동안 그게 헬라 정치요 그래서 스가랴 9장 13절에 생각나요? 유다로 당긴 살을 삼고 에브라임으로 먹인 살을 삼아서 뭘 쳐? 헬라를 쳐. 그게 우리가 5개월에 소련과 싸우니 소련은 헬라 정권이야. 그게 헬라가 나올 때까지 그때가 구약년대는 BC 330년이거든요. 그게 사마리아가 721년에 아수르 잡혀가 몇 년을? 390년을. 그 721년 빼기 390하면 답이 나와. 얼마요?
331. 그게 헬라가. 헬라 올 때까지 너희는 거기 있다가 5개월 때 가서 막대기 묶어서 하나 되라. 거기 에스겔 37장에 유다 막대기, 에브라임 막대기 두 개 하나 더. 왕은 다윗이고 예수다 이게. 이제 이야기 됐어요. 참 어려워요. 이 구약 역사 모르면요. 완전히 뭐 눈 감기는 거야. 모르는 게 내용을. 그 성경 많이 읽어봐야 돼요. 그 제가 이 쓰는 이 재료를 딱 책상 붙여놓고요. 하나하나 따져가지고 성경 찾아보면 다 답이 나와요. 예? 여러분,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고 이거 먹어야 돼요. 이거 가지고 구름 타 가야 돼요. 증거 맞추고요. 예? 그러면 본문 봐요. 자, 사마리아는 며칠을 잡혀간다고요? 390일, 열 지파가. 그 한 지파 따지면 39일이죠. 응? 나누니까. 그 다음에,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에스겔 4장 6절에,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우편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이제 묵시입니다, 묵시. 그리고 묵시대로 이루어졌어요. 성경은 피하지 않습니다. 구약의 연대도 이루어졌고요. 신약 연대도 우리는 다 시연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의 거울을 보고 우리 갈 길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네게 40일로 정하였나니 1일이 1년이니라. 예? 계산법이. 그래서 다니엘 9장 10장에 70조 70일에 응? 70년 70조 세일에가 1일이 1년으로 계산해서 답이 나옵니다. 7절 너는 또 에버산 예루살렘을 향하여 팔을 벗어매고 예언하라. 이 말씀 예언하라는 거예요. 그 모르면 못하잖아요. 배워야 되죠. 예언을 해야 주님 만나는데 증거를 맞춰야. 내가 줄로 너를 동일이니. 그게 종은 자유가 없어요. 주인이 자유롭게 쓰는 거예요. 주인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기다리면 기다리고 예? 숨어있으면 숨어있어야 되고 꼼짝없어야 돼요. 주인의 명령에 불붙 떨어야 돼요. 그게 참종이요. 주인은 아무 이유가 없어요. 저 종은요. 죽을 권리도 없어요. 주인에게 있어요. 주인이. 주인의 명령 움직이는 게 종이요. 여러분 예수님은 참종이요. 가짜종이요. 어? 참종이라고? 그러면 전도한테 불붙어서 열나요? 전도 안 하면 양심 괴로워? 밤에 잠이 안 와? 그럼 참종 맞아. 그 주인의 집을 부흥시켜야 되지. 주인의 집을 홀딱 망치보면 그건 쫓겨날 종이지. 한 달란트 받았지. 응? 그 바보고 3장 1절이 뭐요? 주의 일을 수년 내 망치지게 하라. 부흥시키라? 수년 내 부흥시켜? 참종이지. 네가 애워싸는 날이 맞도록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자유, 잠도 제대로 못 자. 응? 왼편으로 390일, 오른쪽으로 40일을 꼼짝없이 움직이지 말라는 거요. 무슨 뜻이냐? 너는 내 종이니까 네 마음대로 못해. 너는 또 이제 세 번째는요. 세 가지 명령인데 첫 번째는 그림을 그려. 교회 망할 그림. 이 교회 망할 그림이 오늘 피로상교 망할 거예요. 다시 여기 때문에. 그럼 종말에 이제 회개 안 하고 후 3년 빠지면 육체가 죽어요. 3년 반 동안. 응? 회개한 사람은 거기서 나와서 입 맞고 하늘로 가고. 그 세 번째는 음식물을 저울로 달아먹어. 마음대로 못 먹어. 3분의 1밖에 못 먹어. 그 안 죽을 맛이 먹어. 근데 여섯 가지 음식을 잡곡밥을 해가지고 그렇게 여섯 가지야. 육자백이니까. 육자백 여섯 가지 곡식으로 잡곡밥을 해서 물도 조금씩 먹고 안 죽을 맛이 그 고생의 떡을 먹어야 돼. 왜? 우상숭배 죄를 짓기 때문에 아수로 가서 바벨론 가서 이렇게 고통 속에 산다는 거지요. 그 종말은 들림 못 보고 예비치 못 가면요. 그가 수정통치가 막 애 잡아먹어야 돼. 양식이 없어가지고. 식량이 떨죠. 예? 저 북한에 애 잡아먹잖아요. 응? 그러니까, 9절에, 너는 밀과 보리와 손가락 보세요. 밀, 보리, 콩, 팥, 조, 기리. 몇 개요? 여섯 개잖아. 육자백이잖아. 그럼 다니엘 3장에 66 우상을 세워놓고, 그들이 악기를 몇 개 불었어요? 여섯 개 불었죠, 여섯 개. 그 666자백기는 마귀 숫자다, 그 말이요. 자, 기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떡을 만들어 네모로 눕는 날수고 390일에 먹되, 너는 식물을 달아서
하루 23개일 중씩 때를 따라 먹고 그렇게 마음대로 못 먹어. 응? 이 잡곡떡도 잡곡밥도 저울로 달아 먹으래. 여러분 밥 먹을 때 달아 먹어요? 식당에 저울로 하고 600g, 300g 달아 먹어요? 아니지? 어떤 사람은 두 그릇 막 한 번 먹다며. 그러면 안 되지. 한 그릇 먹어야 되지. 응? 그 많이 먹으면 안 되지. 많이 먹으면 자유지. 그 하나님이 왜 이런 것도 하느냐. 너희들이 죄를 범했으니 벌 받아야 되지. 형무소 가면은 밥 많이 줍니까? 조금씩 줍니까? 콩밥 주잖아, 조금. 국도 두부국 좀 주고. 응? 마음대로 안 주지. 왜? 죄진 주제에 마음대로 못 먹지. 응? 형무소 가본 사람 손 들어봐요. 형무소 한번 가본 사람. 나는 못 가봤거든. 한번 가봤으면 좋겠는데. 안 보내주네. 형무소 한번 가면 경력만 해왔겠는데. 여기 형무소 갔다 와서 오세요? 우리끼리인데 괜찮아. 갔다 와서 며칠? 몇 달? 그러니까 세상 법을 범하면 가거든요. 마음대로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기상. 군대하고 똑같아. 군대 잠 못 자요. 나팔 보면 일어나야 돼. 또 나팔 보면 또 억지로 자야 돼 또. 그게 법이라는 게 군대법. 11절 물도 흰 6분의 1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너는 그것을 보리척처럼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인분이 뭐요? 어? 인분이 뭐요? 이 분이 똥이야. 사람의 똥. 인분이야. 그 인분을 햇볕에 말리면요. 이, 똑같이 굳어져요. 그 불 붙이면 잘 붙어요. 냄새가 지독해. 근데 소똥은 냄새가 안 나요. 이상하잖아요. 그게 몽골이나 저 만주 쪽 올라가면요. 그 뭐 풀이, 나무도 없으니까 사막이니까 말이, 소가 풀을 먹고 똥 싸면 그걸 말려가지고 연료를 하는 거예요. 소똥으로 밥해 먹어. 그래. 사람의 떡으로 떡을 굽어 그렇게. 그 떡에 냄새가 비어서 못 먹겠잖아요. 고생의 떡이잖아요. 재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가 열국으로 쫓아 흩을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와 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그래도 우상숭배 잘했냐? 재짓고 이렇게 떡똥 사람 똥에다 떡을 구워먹어 꼴 좋다. 이런 사람 되지 말라는 거죠. 내가 가로대 에스겔이가 오라 주 여호와여 나는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그 묵시 가운데서 하나님 나는 이렇게 할 수 없는데요. 나는 인분에다가 떡을 구울 수 없는데요. 그렇게 하나님이 에스겔의 기도를 듣고는 좀 마음이 후회져가지고 알았다. 그러면 소똥으로 구워먹으라 이렇게. 사람 떡은 피해서 소똥으로 먹으라고 했단 말이죠. 자,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응?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15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새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앞으로요 이 기라성 같은 큰 교회 부자들 있잖아요. 이 예언을 가감하고 멋대로 살 때나 협상하고요 수정통지 들으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미리 보여줬어요. 여러분 공산국가에는요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습니다. 먹을 게 없어요. 흉전 들어보세요. 북한에 저기 암덕강 근처에서 어떤 집에는 며느리를 잡아먹었어요. 배가 고파서 그 시집도 잘 가야 되지요. 잘못 가면 인간이 밥 된다니까요. 저 장마당에요. 인육을 팔아요. 인육을. 사람 고기를 판다니까요. 예? 소고기나 개고기나 뭐 압류가 빨간 게 살덩어리가 사람 고기인지 몰라요. 파는 거예요. 왜? 돈이 없으니까. 사람 죽으면 안 버리고 껍데기 벗겨서 갖다 판다는 거예요. 여기 11개 하 6장 보면요. 아람 군대들이 사마리아에 왔을 때 두 여자가 의논했어. 야, 저 우리 배고파 죽겠는데 오늘 너 자식 잡아먹고 또 며칠 있다 배고프면 또 우리 자식 잡아먹겠거든요. 그렇게 하겠어. 그래. 어리석은 여자가 먼저 잡아먹었어. 그 똑똑한 여자가 자기 아들 못 잡겠대. 그래서 안 잡아먹거든. 그렇게 고소해서 왕에게. 왕에 가니 왕이요. 옷을 입었는데 속에 300옷이 300옷을 슬퍼가지고. 사마리아가 우상숭배하다가 아람에게 애워 쌓여서 잡혀가게 생겼어. 근데 성문에 문둥이 내 사람이 문둥이 얻어먹잖아. 얻어먹을 데가 없어. 굶어 죽겠어.
그래, 내 사람이 의논해서, 야, 우리 여기서 굶어 죽느니, 적진에 가보자. 아람진에 가보자. 막, 얻어먹든지, 막, 맞아 죽든지 가보자. 그리고 갔어요. 그러니까, 아람 군대가 다 도망가고, 양식을 꽉 찾고, 말도 있고, 군인이 없는 거예요. 그 이상하다. 하나님의 번개불을, 우레를 쳐가지고, 아람 군대가 쫓아내버려. 그래서, 문둥이 팔짝 곤쳤다. 시큼 먹고, 또 땅에 감춰놓고, 그래. 야, 우리가 이 좋은 소식을 예루살렘, 저, 사마리아 전해줘야 될 거 아니가. 안 하면은 하나님이 벌리면 죽는다. 그래서 전해줬어. 사마리아가 살아, 문둥이가 살렸다. 우리가 지금 문둥이같이 버림 당했잖아. 우리가 이 동방 역사 소문 아름다운 소식을 이제 우리 민족 살리고, 11 한란 때 부르짖어서 응답받아가지고, 그, 문둥이 시대가 왔습니다, 지금. 응? 살리는 시대. 예? 몸만 깨끗하면 사나? 문득이 돼도 하나님 쓰는 종이 되면 되는 거지. 뭐 원망 있어요? 하나님이 쓰면 되는데 뭐 그래서 우리를 이게 멸시천대밖에 만들었다고 사람 취급도 못 받고. 어쨌든 에스겔이가 이 묵시를 받았는데 이 민족들이 그대로 갔어요. 바벨론 가서 그 소똥을 가지고 밥을 해 먹었다고 구워 가지고 소똥 그게. 고난에 떡이다 그 말이요. 죄를 짓으니까. 16절 돈에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예? 양식이 떨어져. 예? 죄를 범했으니까 하나님이 육체를 죽인단 말이죠. 육체 심판이야 말이죠. 양식은 영이 먹어 육이 먹어요. 육이 먹잖아. 백성이 경급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민답 중에 물을 대어 마시다가 먹고 마시고도 마음대로 못 먹고 저으로 달아 먹어야 돼. 부족하니까 모자라니까. 떡과 물이 결핍하여 피차에 민답하여. 민답은 말을 못해. 마음이 막혀가지고 답답해가지고. 하며 그 제약 중에서 세패하리라. 왜? 우상숭패하다 이 꼴이 났다 이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나머지 사지 말고 협상하지 말고 다불렁 가지 말고 죽어도 예수밖에 없다. 예? 죽어도 예수다. 동의하십니까? 죽어도 예수예요. 그렇게 기록한 말씀을 읽고 들으면은 주님이 데려가시는데 고쳐가지고 그 들으려면은 들려주는데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세계의 중앙기도 하나밖에 없는데 아, 피곤해도 이 한 시간에 금보다 귀한 시간인데 예? 그래서 오늘 저녁에 연대에 대해서 390년, 40년에 대해서 이 구약 역사입니다. 그들 성취되었습니다. 우리가 가는 역사가 다릅니다. 동방 역사는 구약이요. 구약은 오랜 세월 동안 고난을 받았지만 우리는 전산년반 후산년반으로 딱 갈라놓고 70주 가운데 69일은 메시아로 끝을 맺었고 한일에 남았는데 절반 잘라서 전산년반에 주님 만나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예언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은 성령이 우리를 통해하지 여러분 성경 3장 가면 4장 가면 3장 다 까먹고 몰라. 그렇죠? 그렇죠? 그래. 그게 인간이라. 그러니까 너는 다 까먹어도 괜찮으니까 읽었느냐 묻거든. 읽었습니다. 말해봐. 말 못하. 이보세요. 괜찮아. 읽었어? 그 성 장로님이 봐서 읽는 것을 하늘 장로님이 보고 쟤 읽었습니다. 포시해. 김집사 읽었다. 박지사 읽었다. 오지사는 안 읽었다. 제지사도 안 읽었다 하면요. 큰일 나는 거요. 위에서 읽고 듣는 걸 체크한다니까요. 그래서 성령이 와서 역사에 데려가는 거예요. 성령은 신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죄 덩어리인데 아무것도 못해요. 죄만 져요. 그 성령 우리를 딱 잡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일곱 명의 역사는 영과 육을 다스려 들림받게 하리라 그래서요. 그러면 우리 11장 성가 주 예수뿐일세.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우리는 주 예수뿐이다 해요. 이 사상이 11장 성가입니다. 한란의 고통을 막을 자 누구뇨 모든 것 완전한 주 예수뿐일세 완전한 승리를 이룬 권세는 주 예수뿐일세 주 예수뿐일세
주에서 보내세 만왕의 왕이신 주에서 보내세 완전한 승리의 대가를 부를까 주에서 보내세 하늘의 형체가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 완전한 그 사랑뿐일세 하늘의 정한 뜻 이 땅에 이룬 것 주 예수 뿐일세 주 예수 뿐일세 주 예수 뿐일세 만왕의 왕이신 주 예수 뿐일세 완전한 승리의 개가를 부를 것 주 예수 뿐일세 크고도 강하고 강하고 큰 것을 십자가 승리로 이룬 것뿐일세 정마의 삼세력 완전히 멸함은 주 예수 뿐일세 주 예수 뿐일세 주 예수 뿐일세 만왕의 왕이신 주 예수 뿐일세 완전한 승리의 개가를 부를 것 주 예수 뿐일세 완전한 안식에 그 나라 들어가 개가를 부를 것 주 예수 뿐일세 크고도 영원한 왕권을 누릴 것 주 예수 뿐일세 주 예수 뿐일세 주 예수 뿐일세 만왕의 왕이신 주 예수 뿐일세 완전한 승리의 개가를 부를 것 주 예수 뿐일세 사도행전을 좀 한자 봅시다. 사도들도 연대를 따라갔어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요. 26절에요. 자,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연대죠? 그러니까 그 연대는 400년 말라기 때부터 예수까지 400년 연대 유월절 온다. 모세 400년 예수 400년 똑같은 거예요. 연대를 정했어요. 그 주의 경계를 하나 썼으니 하는 선을 그어놨다고요. 그런데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이 함께 계셔. 멀리 안 떠나서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와 있고 하나님의 영이 와 있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왔어요. 세일까지. 그 삼위가 우리 몸에 역사한다고요. 근데 지금은 아직도 미완성품이라 말씀은 많이 버려. 아주 덜 자라나서 철이 안 들어가지고 그래도 완전한 신이기 때문에 초막절 되면요 먼저 왔든지 늦게 왔든지 무조건 두드려 건쳐가지고 건세 줘서 내보낸다는 거지요. 응? 나는 먼저 왔으니까 많이 주겠지. 그게 지금 비유 속에다니요. 아침에 온 사람 한 달란트, 오후에도 한 달란트, 저녁에도 한 달란트 그래, 계약해서 일하러 와서 품꾼이 그래서 주인이 불러서 야 늦게 오는 문제와 늦게 오는 또 한 달을 주거든. 그럼 아침 오서는 하나 세 개 주겠다 했거든. 니도 하나야 주인장 한 시간 일하고 한 달란트인데 나는 여덟 시간 일했는데 여덟 개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야 니가 나가 계약할 때 하나를 했지 그건 했지요. 그럼 니 거나 가져가. 딸이야 니 거나 가져가. 내 걸로 주는 것은 내 마음이지 니 마음이야? 너무 마음이 약해. 나는 마음이 좋아서 늦게 와도 하나 주고 일찍 와도 하나 주고 그렇게 늦게 왔다고 낙심하지 말고 일한 대로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런 말씀의 역사였습니다.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집에 쫓겨났던 아담 후손들
영원히 지옥으로 가야 되는데 하늘에서 긍휼 자비를 베풀어 주어서 독생자를 보내 우리가 저지른 죄를 주님이 대신 걸머지고 아버지 앞에서 공의 심판을 받을 때 엘리 엘리 나바 사박다니요 나의 하나님 왜 날 버리셨나이까 울부짖듯 아들의 음성을 외면하신 예수님 아버지 아들을 버리까지 우리 사랑하신 아버지 성부의 크신 사랑을 믿습니다. 오늘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는 사람은 조건 없이 고쳐 데려가지만은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게을러서 세상에 미혹받으면은 주님이 버린다 했사오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어리석게 세상을 보고 삽니까? 우리는 세상을 보지 말고 기록한 말씀만 따라서 묵상하면서 이 말씀 이룰 때까지 해산수고하고 핍박받고 욕먹어도 말씀을 전하는 다른 천사가 되어서 주님 공중 올 때에 이리로 올라오라 하면은 만날 수 있는 복 있는 천년왕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11조 감사하고 마치 손길이 있습니다. 가정가정 손길마다 아브라함의 축복으로 새 시대가 채워주시고 영화롭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